영상 보기 전 잠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서. 그러면 내가 로블록스 괴담 얘기해줄게. 4NN1 괴담이야. 그 4NN1이 제작자한테 메시지가 왔어. 내 배에 놀러와 라고 얘기했어. 그리고 걔는 안 가고 싶었던 거지. 걔도 한참 기다리다가 또 메시지가 와요. 내 배에 오라고 했잖아! 이렇게 크게 소리를 했었잖아. 그리고 쭉 기다리더니 다시 거기에 들어왔어. 근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지.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, 왜 이렇게 내 메시지를 안 받냐고 물어본 거야. 그리고 4NN1에 어떻게 말한 줄 알아? 아니 덤베 라고 말하고 거기를 떠났어. 그리고 다시 거기 방에 들어왔더니 어떤 검은 형체과 집이 불타고 있었던 거지. 소름돋지? 엄마한테 혼난 그날 엄마가 불을 지르고 마지막 죽음을 했다는 거지. 그 검은 형태의 정체가 뭔지 모르지? 그건 제작자가 네트워크에는 불을 질러버린 엄마라는 얘기도 있어. 그리고 또 괴담이 있어. 내가 얘기해줄게. 게스트 666 괴담. 내가 얘기해줄게. 원래는 로블록스가 옛날에는 게스트라는 몸이 있었어. 그게 지금 없었어. 근데 게스트 66은 유명해서 그 게스트 옷을 입고 그 공유 퀘스트도 없고 댄스도 없었다는 곳이지. 그 게스트 66의 맵은 피로 묻은 맵이었던 거야. 근데 걱정 안 해도 돼. 왜? 게임에도 그 게스트 66 트러블도 이름이 안 나오거든. 오늘 게다 이렇게 끝났어. 끝.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?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좋아요 꽉 집어! 뚝뚝뚝뚝뚝뚝뚝